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수급마저 LG에너지솔루션 한 종목에 쏠려 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인데요.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3월까지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현근 기자입니다. 3.49% 하락하며 13개월 만에 2,700선을 내준 코스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6천억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13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반면 기관은 1조 8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했는데 이 중 1조 5천억 원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몰린 자금으로 전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급이 특정 종목에 몰리면서 코스피에선 90% 넘는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3.73% 하락해 85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FOMC 회의 직후 매 회의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는데 시장이 이를 더 강력한 긴축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때까지는 증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연준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3월 FOMC가 지나가야지 그 결과를 확인해야지 분명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통화정책에 대한 과민한 반응에 따른 급락, 이후에는 정상화되는 과정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3월 FOMC 회의까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동향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안 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현근입니다.